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7일 목요일 성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사도 요한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애절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날. 본당에서 연말 송년회 한다고 그 상임위원들 쭉 앉아있는데 젊은 본당 총무가 본당 신부님 너무 좋아서 식사할 때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면 볼만했을 겁니다. 본당 신부님도 당황했을 거고 가슴에 기댔던 본당 총무도 굉장히 쑥스럽고 황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댔던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깊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 사도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끝내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랑을 못한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표현을 쓰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넘쳐 흐르신 분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길 자격이 있을까? 그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거룩함과 권위, 위엄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따뜻한 품을 빌려주시는 사랑 깊은 펠리칸이십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성심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품 안에서 뛰놀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겸손하게 마구간에 탄생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생을 일관하신 분입니다. 맹자의 양해왕 하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나라의 선왕은 온갖 향락에 빠져서 종일 사냥터에서 매를 날리고 사냥개를 앞세워 곳곳에 사냥을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제 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나라의 문왕은 사냥터가 사방 70리가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소? 맹자가 대답을 합니다. 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왕이 놀라서 묻습니다. 설마 그렇게 컸을까요? 맹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당시 백성들은 너무 작다고 불평을
했답니다. 이 문왕 아주 요순 문 임금 아주 중국에서는 최고의 임금으로 치죠. 문왕은 이 70리가 넘는 사냥터를 갖고 있었는데도 백성이 작다고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이에 제선왕이 탄식하며 대답을 합니다. 아, 과인의 사냥터는 사방 40리인데도 백성들은 너무 크다고 불평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소. 맹자가 대답합니다. 문왕의 사냥터는 사방 70리지만 백성들이 들어가 사냥터에서 뗄감을 하고 산토끼를 잡을 수 있었지요. 문왕이 백성들과 함께 사냥터를 사용하니 백성들이 70리가 되는 사냥터도 너무 작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어떻습니까? 맹자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합니다. 제가 처음 제 나라에 왔을 때 금령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국경에 들어왔습니다. 듣자하니 왕의 사냥터는 백성들이 뗄감은커녕 풀을 벨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사슴을 잡으면 살인죄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 안에 사방 40리나 되는 큰 함정을 파놓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은 매정한 통치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문왕은 자기의 사냥터를 빌려줬죠. 백성한테. 하지만은 제왕은 사냥터를 혼자만 가지고 혼자만 즐겼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온 우주의 임금님께서 당신의 품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기댈 수 있었던 것이지 심판의 하느님, 징벌의 하느님이었다면 어떻게 감히 가슴에 기댈 수 있었겠습니까? 성당이나 교회 문을 닫는 유럽 교회와 달리 대한민국은 온 사방에 교회가 생깁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성당 문 닫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문 닫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많이 문을 닫는 실정이기도 하죠. 천주교, 개신교,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각종 사이비가 번창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나는 교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표양대로 가슴을 빌려주는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저도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심지어는 500억이다,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 하면서 여기저기 십자가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생의 신비와 십자가의 신비와 특히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닫는 교회라면 지금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건물을 크게 키우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1500만이나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내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식으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각 개인이고 종교고 사회고 간에 나누지 않으려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의 끝은 자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을 나누실 뿐 아니라 살과 피까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살과 피는커녕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나누고 마음의 10분의 1도 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랑의 온도계라고 이렇게 겨울에 대한민국 사랑의 열매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봉헌을 받죠. 근데 올해 유달리 온도가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제들을 향하여 충고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신부들, 목사들 조심하여라. 그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저는 2000년 전에 당시 사제들,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듯이 지금 이 세상에 다시 탄생하신다면 우리 신부들한테 엄중하게 경고하실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당은 가난하고 버림받는 이들이 와서 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 때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따뜻한 가슴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담는 길입니다. 성당은 크게 지어놓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이 성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 나라의 선왕의 사냥터처럼 그저 함정일 뿐입니다. 선왕이 40리나 되는 사냥터를 백성들 무왕이 40리나 되는 사냥터를 백성들과 함께 공유했듯이 우리 성당들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 누구나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 또 예수님에게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는 복음사가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